안녕하세요. 닥다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86쪽 해석 연습을 잘해죠. 자, 우리 앞에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서 해석 연습을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1. All that I ask of you in return is that you will be a true lover. For love is wiser than philosophy, though she is wise, and mightier than power. Though he is mighty. 잘 들었죠? 그런 가 같이 해석해보죠. All that I ask of you in return is. 자, ask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원래 ask AB, A에게 B를 부탁하다. 자, 이런 구조에서 간접 목적어 A와 직접 목적어 B의 순서가 바뀌어서 ask B of A가 된 것이죠? 이때 전치사 of 대신에 t o 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B가 all이죠? 여기 all이 선행사가 되어 앞으로 나간 형태죠. 그래서 all that I ask of you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모든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 return의 동그라미. in return은 보답으로서 담내로 이런 뜻에서 그 대신에 이런 뜻이 되니까 all that I ask of you in return is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모든 것은 뭐뭐이다 이런 얘기죠. That you will be a true lover. 자, 여기 true lover는 문맥상 진실된 애인 이런 뜻보다는 진실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실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for. 자, for의 동그라미. 자, 여기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왜냐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for love is wiser then philosophy. 왜냐 하면, 사랑은 철학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though she is wise. 자, 여기 she는 philosophy를 받으니까, 비록 철학이 현명할지라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hilosophy는 여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she로 받은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왜냐 하면, 비록 철학은 현명하다 할지라도, 사랑은 철학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and, 자, 그리고, mightier than power m i g h t i 는 강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mighty 비교급이죠 자 그리고 여기 m i g h t i 는 앞에 나온 for love 이제 걸리는 거니까 사랑은 권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though he is mighty 자 여기 he는 파워를 받으니까 비록 권력은 강하지만 정리해보면 비록 권력은 강하지만 사랑이 권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파악은 남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히로 받은 것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ll that I ask of you is return.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모든 것은 you will be a true lover. 네가 진실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For 왜냐하면 love is wiser than philosophy, though she's i wise. 비록 철학이 현명하다 할지라도 사랑은 철학보다 더 현명하고, and, 자, 그리고, mightier than power though he is mighty. 비록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권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랑은 철학이나 권력 그 무엇보다 위대합니다. 자, 매스컴이나 주위에서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다음은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고결한 것은 없다. 자 여기서 핵심은 사랑보다 더 뭄한 것은 없다 할때 A보다 더 비한 것은 없다를 표현한 것이죠. A보다 더 비한 것은 없다는 There's nothing 비교급 B than A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때 no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가 수식할 때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비교급이 nothing 뒤에 붙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더 현명하는 wise의 비교급 wiser. 더강한은 might의 비교급 mightier. 더고결한은 고결한 lofty의 비교급 lofti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고결한 것은 없다. There's nothing wiser, mightier, and loftier than love. 세상에서 in the worl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re is nothing wiser, mightier, and loftier than love in the world. 자 문법 포인트를 보죠. All that I ask of you in return is that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모든 것은 that 이하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의미상 ask의 목적어이면서 이 문장이 주어로 쓰인 all을 보세요. 자 all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단수를 취급하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를 취급하죠. 여기서 올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단수를 취급해서 뒤에 동사 이즈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번으로 가죠. Make it to start war so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죠. They say, they say의 동그라미, they say 혹은 they say that은 뭐뭐라고들 한다 이럴 뜻이죠. 자, 이때 they는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They say ~~라고들 한다. War will break out. 자, break out의 동그라미. Break out은 전쟁, 화재 등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War will break out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들 한다. 이런 말입니다. But, 그러나, I think, 나는 ~~라고 생각한다. Nuclear weapons themselves. Nuclear weapon은 핵무기죠? themselves는 nuclear weapons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nuclear weapons themselves. 핵무기 그 자체가 make it impossible to start war so easily. 자, make it impossible to의 동그라미. make it impossible to 부정사는 to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전쟁을 그렇게 쉽게 시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일으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에 있은 가목적어, impossible은 목적부 그리고 to start 이하가 집목적어가 되는 오형식구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핵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커지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핵무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핵무기가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다음 필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함께 풀어 보자 Ironically, nuclear weapons perform the function to blank a nuclear war. Ironically, 아이러니컬하게도 nuclear weapons perform the function to blank a nuclear war. 자, perform은 수행하다 이럴 뜻이고, function은 기능이란 뜻이니까 핵무기가 핵전쟁을 블랭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말이죠. 자, 본문에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핵무기가 핵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블랭크에는 뭐뭐를 막다, 예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피로 시작하는 단어, preven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Ironically, nuclear weapons perform the function to prevent a nuclear war.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으로 갑니다. No. u m b e 3. You leave from New York at 5 in the morning and arrive in Paris after six and a half hours of flying. But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ime, the clocks of Paris point to half past five in the afternoon. 잘 들으셨죠? 해석을 같이 해보죠. You leave from New York. 여기 you는 막이나 일반을 나타내는 총칭이칭으로 쓰였으니까, 굳이 우리말로 옮기지 않아야 되죠. 자, 그리고 leave from의 동그라미. 여기 leave는 자동사로 depart의 뜻으로 쓰인 것이죠. 따라서 leave from 혹은 depart from은 어디 어디를 출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 leave from New York at 5 in the morning. 아침 5시에 뉴욕을 출발해. And arrive in Paris. 파리에 도착한다. After 6 and a half hours of flying. 6시간 반의 비행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죠. but 그러나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ime because of는 뭐뭐때문에 이런 말이고 the difference in time에 밑줄 쳐보세요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뜻이니까 시차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시차 때문에 the clocks of paris 파리의 시계들은 point half past five in the afternoon 자 포인트의 동그라미 포인트는 뭐뭐를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파리의 시계는 오후 5시 반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해석이었어요. 자,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갈 경우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먼 장소로 이동한 경우에 떠나올 때 우리나라의 시각과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시각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blank time difference between New York and Paris. 자, 타임 디퍼런스의 동그라미 시차 이런 뜻이죠? 그래서 뉴욕과 파리 사이에는 블랭크의 시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뉴욕과 파리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었죠? 자,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산수 문제죠? 자, 뉴욕에서 떠난 시각이 아침 5시고 비행한 시간은 6시간 반이니까, 자, 뉴욕 시각으로는 11시 반이 되어야 할 텐데, 자, 파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 반이니까 뉴욕과 파리의 시차는, 그렇죠, 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lank에는 6시간, 6 hour, six h o u 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복수형으로 6 i h o u r s 이렇게 쓰면 틀리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6 hour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 hour는 단수형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가죠. Number four. It would be a commonplace to say that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man. In fact, it is more than that, because man and language are parallel developments. It is consequently of no use arguing about the priority of the former or the latter. 잘 들었죠? 근데 내용이 좀 길죠. 자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죠. It would be a commonplace to say that. 자 여기 would는 가정법의 would죠. 자, 그리고 commonplace는 대개 형용사로 진부한, 흔해 빠진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진부한 말, 상투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즉, 데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진부한 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데디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부한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데디아를 보죠.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man. 인벤션은 발명 혹은 발명품 이런 뜻이니까 언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정리해보면 언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부한 말이 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언어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있은 가주어가 되고 to say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to say는 부정사가 가정법의 조건절을 대신하는 용법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 fact, 자, in fact의 동그라미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죠. 자, 사실은 it is more than that. 그것 즉 언어는 that 이상이다. 자, 여기 that은 앞에 나온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man. 자, 이것을 가리키니까 언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그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Because, 왜냐하면, Man and language, 인간과 언어는 are parallel developments, parallel, 평행의, 같은 방향의, 이럴 뜻이니까 parallel developments는 평행한 발전, 나란한 발전, 즉, 나란히 발전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왜냐하면, 인간과 언어는 따로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란히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이죠. It is consequently of no use arguing about.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이런 뜻이죠. 자, it is와 of no use arguing의 밑줄. It is of no use ing 혹은 it is of no use to부정사는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자, 이런 뜻이니까. 따라서 뭐뭐에 대해서 논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이죠. The priority of the former or the latter. priority. 우선순위. 이런 뜻이죠. 자, the former와 the latter의 동그라미. the former는 전자. 자,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man을 가리키고, the latter는 후자. 이런 의미로 language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the priority of the former or the latter. 전자 혹은 후자의 우선순위. 즉, 전자가 우선이냐, 아니면 후자가 우선이냐 하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합니다. Consequently, 따라서 About the priority of the former or the latter 전자가 우선이냐 아니면 후자가 우선이냐 즉, 인간이 우선이냐 아니면 언어가 우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 arguing, 논해봐야 of no use,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언어와 인간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인간의 발전과 언어의 발전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논의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죠. 자, 그럼 체크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underline that mean? Explain in Korean. 자, 문제를 보죠. 밑줄 친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로 설명해라.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밑줄 친 뜻은 해석할 때 이미 말했듯이 앞에 나왔던 내용, 즉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man.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5번으로 가죠. Number 5. Education must not be limited to our youth, but must be a continuing process through our entire lives, for it is only through knowledge that we as a nation can cope with the dangers that threaten our society. 잘 들었죠? 그럼 같이 석해 보겠습니다. Education must not be limited to our youth. 자, 여기 나세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버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데이 버비는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자주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l i m i t 는 타동사로 한정하다, 제한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수동태 형태로 be limited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정되다, 제한되다, 국한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youth는 청년기 이런 뜻이니까, 교육은 우리의 청년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but, but 이하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must be a continuing process. continuing, 연속적인 process. 진행, 과정. 이런 뜻이니까,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through our entire lives. through의 동그라미, through는 뭐뭐 내내, 뭐뭐를 통틀어.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전생의 내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교육은 우리의 청년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한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f o r 왜냐하면 머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It is only through knowledge that 즈와 that의 동그라미 자또 나왔네요. It is that 강조금리죠. 자 여기서는 only through knowledge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데디아 하는 것은 오직 지식을 통해서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디아의 내용을 보죠. We as a nation, nation은 여기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 자 이런 뜻이고, we와 a nation은 동격이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can cope with the dangers. cope with의 동그라미, cope with는 뭐뭐에 대처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위험들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위험들이죠? That threaten our society. threaten, 위협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보면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을 통해서 뿐이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육은 어느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서 타국에 뒤지면 생존을 바랄 수 없다. 자, 먼저 핵심을 살펴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의 뒤지다를 be left behind 뭐뭐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타국은 other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니까, 우리가 타국에 뒤진다면, 자, 이 말은, if we are left behind other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에서, 자, 이것을 해보면, 과학은 science, 기술은 technology. 이렇게 되니까, 과학과 기술에서는,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존을 바라다는, 생존하는 것을 바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생존하다는 뜻의 동사 survive를 이용해 hope to surviv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서 타국에 뒤지면 if we are left behind other countr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생존을 바랄 수 없다. we cannot hope to surviv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f we are left behind other countr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e cannot hope to survive.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해석연습 6번을 보시죠. Number 6. We must bear in mind that it is the defects in personal qualities rather than lack of knowledge which are responsible for failure in lif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We must bear in mind that. 자, bear in mind that의 동그라미. be a in m i n d 는머머를마음에 새기다. 머머를 명심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대절로 너무 기니까 뒤로 빠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디아를 명심해야 한다. 자, 데디아를 보죠. It is the defect. 자, 여기 it i s 와세줄 아래 위치에 동그라미 치세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또 나왔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되는 말이 사물일 경우에는 내 대신에 위치를 쓸수있다 그랬죠? 자, 따라서 강조되는 말이 the d e f e c t 즉, 사물이 나왔으니까 위치를 써서 위치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is the defects in personal qualities rather than lack of knowledge which. 자, 이렇게 되는데요. defects는 결함, 단점 이런 뜻이니까 the defects in personal qualities는 개인의 성격상의 결함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etter than의 동그라미. A letter than B는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이런 뜻이니까,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the defects in personal qualities, 개인의 성격상의 결함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이하를 보죠. are responsible for failure in life. are responsible for의 동그라미. be responsible for는 뭐뭐의 책임이 있다. 뭐뭐를 책임지다. 이런 뜻이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죠. Which are responsible for failure in life? 인생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은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the defects in personal qualities, 개인 성격상의 결함이라는 것을 we must bear in mind,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성공적인 삶도 살지 못하죠. 자, 그럼 다음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Your defective blank is more responsible for your failure in life.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불안전한 이런 뜻이니까 Your defective blank. 너의 결함 있는 블랭크가 is more responsible for your failure in life. 네 인생의 실패에 더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블랭크에는 성격을 뜻하면서 c로 시작하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haracter를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 봅니다. Your defective character is more responsible for your failure in life.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석 연습 6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